미술관에 가서 이런 그림을 봤다. 웃는 걸까 아닌 걸까? 조금 헷갈렸지만 화가 난 것 같진 않았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내가 이쪽으로 가도 날 보고 이쪽으로 가도 날 보는 것 같았다. 너무 신기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모나리자?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셔서 사왔어요. 딩동쌤 드리라고요. 우리 조아는 어쩜 이렇게 다정할까? 좋아요, 고마워. 우와, 이거 진짜 잘 그렸다. 그치. 얼굴도 옷도 다 진짜 같아요. 근데 이거 누가 그린 거야? 다빈치. 맞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렛 빈치.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아. 옛날에 살았던 예술가래, 맞죠? 맞아. 저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은 누굴까? 이거 말고 또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그거 다요. 그래? 그거라면 딩동쌤이 도와줄 수 있는데. 정말요? 정말요? 그럼. 딩동쌤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가 누구냐고 물어봐 줄래? 설마. 누군데요? 맞아.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니까 얘들아, 다빈치에 관한 거라면 얼마든지 물어봐. 딩동쌤이 다 대답해 줄 수 있어. 그럼 우리도 다빈치처럼 뭐든 할 수 있어. 와! 할 수 있어. 다빈치는 한 500년쯤 전에 이탈리아에서 살았대. 오, 이탈리아. 그림을 아주 아주 잘 그리는 화가였죠? 그렇지. 그래서 그림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아주 아주 많았대. 오늘은 새로운 그림을 시작하는 날. 다빈치 선생님, 리자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아이, 벌써?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게. 들어오세요. 여기가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린다는 다빈치 선생님의 작업실이 맞나요? 오, 리자 부인. 이탈리아 말로 모나리자. 어서 오십시오. 남편분께서 저에게 부인의 초상화, 그러니까 얼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고마워요. 근데 저기 혹시 오다가 개똥이라도 밟으셨어요? 개똥. 응? 아닌데요. 그럼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없는데요.
근데 표정이 왜... 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부인, 조금만 웃어보시겠습니까? 이태요? 아니, 저 그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태요? 어떻게 선생님, 저런 표정을 그릴 순 없잖아요. 아, 이럴 수가. 미소, 아름다운 미소를 그리고 싶은데, 아, 이걸 어쩌나, 아, 이걸 어째? 아! 다빈치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 떠올랐는데 뭐였을까? 어떻게 무표정한 모나리자를 미소 짓게 만들었을까? 댕그댕그.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건질 핀다. 저요. 좋아. 재미난 얘기를 들려준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역시 땡. 그럼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나리자를 웃게 해드려요. 악단 인사드립니다. 연주 시작.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여러분 계속해 주세요. 계속. 계속이요. 우와, 계속 노래를 들려줬구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그렇지. 그렇게 그린 리자 부인의 모습이 모나리자. 다시 보니까 부드럽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다빈치 할아버지는 그림 천재야. 천재. 맞아. 아, 부러워. 나도 이렇게 잘 그리고 싶은데 안 되겠죠? 난 천재가 아니니까. 글쎄, 다빈치한테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비법이 있었는데. 말해줄까 말까, 줄까 말까. 가르쳐주세요. 맞아요. 뭔데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지, 새야. 그러니까 날개를 조금 더 펴가지고 이렇게 확 이렇게 부드다. 옳지. 그렇지. 조금 더 부드다. 이렇게. 그래. 좋아요. 그렇지. 선생님. 정말 밥도 안 드시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달걀이 왔어요, 달걀이. 대체 뭘 그리고 계신 거야? 새 날개. 이번에 천사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천사의 날개, 그 날개를 그리고 싶어. 날개요? 날개는 그냥 대충 쓱쓱 비슷하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땡! 냥? 대충이라니! 그래. 이 달걀,
이 달걀도 천 번을 그리면 다 다른 그림이 되는 법. 아이, 말도 안 돼요. 다 똑같은 달걀을 그리는데 다 같은 그림이 되겠죠? 딱! 냥? 똑같다니!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빛의 각도, 그리고 알을 놓는 위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기분. 매번 달라지니까 매번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라고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렇죠, 베로키오 스승님? 그래, 다빈치. 역시 내 제자로구나. 중요한 건 잘 보고 관찰하는 거란다. 잊지 말거라. 야, 스승님. 거 봐, 내 말이 맞지. 자, 다시. 그러니까 이 날개를 잘 그리고 싶으면 네? 관찰을 하고 밥 먹다가 관찰을 하고 다시 세수하다가 관찰을 하고 다시 또 관찰을 하고 또 관찰을 하는 거야. 아, 눈이 아파 할 정도로 또 관찰을 하고 친구랑 인사하면서도 관찰을 하고 달걀을 까먹으면서도 관찰을 하고 졸다가도 관찰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관찰하고 그린 천사의 날개 어때? 우와, 진짜 새 같아요. 파닥파닥 날아갈 것 같아요. 자, 그게 다가 아니죠. 다빈치 씨가 신기한 걸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딱 하고 떠오르면 그냥 쓱 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림으로 짠 하고 그려두었답니다. 오, 생각이 딱 나면 그림을 짠! 어떤 그림인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맞춰보세요. 짜잔!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뭐람? 높은 곳에서 휑 하고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내려오는 장치. 아래로 떨어지는 낙하하는 우산이라고나 할까? 아니, 저 높은 곳에는 어떻게 올라간다고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 높이. 그럴 줄 알고 높이.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장치도 생각을 해두었답니다. 오. 바로 이거. 짜잔! 어? 이건 또 뭐람? 이건 바로 하늘을 나는 기계, 비행하는 기계. 라고나 할까? 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섬? 아휴, 다빈치, 그림은 잘 그리지만 좀 이상해. 이상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아휴, 맞아. 별난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좀만 더 들어보고 가. 저기 아니 그 이거 말고 저기 아니 이거 낙하산 이거 저기요. 이거 참. 이상한 거 아닌데 낙하산도 비행기도 지금은 다 생긴 건데. 그치. 너무 속상해. 이상한 거 별난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다빈치?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아니? 네,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낙하산이랑 비행기랑 미래 다 생길 거예요. 이렇게요.
역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치만 지금은 아무도 몰라주는데 속상하지 않으세요? 재미난 기계들을 상상해보고 내 방식대로 짠짠 그림도 그려보고 그것만으로도 난 너무 즐거웠어. 괜찮아. 와, 에잉, 멋져. 정말 멋지다. 오, 맞아. 너무 멋진 예술가야. 맞아. 친구도 파내버렸어. 그래. 그래서 딩동쌤이 이 방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다빈치룸이야. 맞아. 다빈치룸. 다빈치룸. 여기가 다빈치룸이었어요? 그래. 여기 다 빛이룸 아니었어요? 뻥 뭐? 뚫려서 다 비치는 방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술을 즐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술을 즐겨! 예술을 즐겨! 기분이 어때? 내 기분은 지금!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어제는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나는 지금